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되기에 아까보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에 오린 나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나를 지 예수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에 오린 나 귀한 생명 버린
십자가 지고 나
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두 손 덥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어떤도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은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옛날 선지의 농가지 우리들도 천국에 흘려 올라갈 때까지 두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달마다 달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내 일처럼 나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밤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고난이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이 되며 일어나라 주여 일어나 또 걸어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던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요조히 계신 주 장차 뒤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을 주니 할렐루야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눈을 보니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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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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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 치며 찬양합니다 성벽 치면서 성벽 주를 찬양합니다 섭격지 섭격지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구하나니 그신 말 하나지 물결 뒤를 떠나가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 하시네 감수기파 하시니 나의 능력 구하라니 나를 바라보시네
이제만이 이제만이 능력이 다시 우리 주변을 보면 참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그리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고 저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 같은데 번번이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실패하고 사업을 해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합니다. 반드시 실패한 그 배경에는 원인이 있겠으나 겉모습은 대단히 아름답고 멋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하는 일이 안 될까? 때때로는 믿음 안에서도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실패하다 보면 뭐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면 우선 겁부터 나고 또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나 자신을 또 돌아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잘 살고 사업을 해도 성공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는 무엇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참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내 자신이 나를 볼 때는 계속 좌절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읍의 토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산이란 말은 흙도차를 쓰고 있습니다. 땅에서 생산되는 어느 곳 하나라도 거둬들이질 못합니다. 열매를 맺긴 맺습니다. 그런데 익지 못합니다.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수확을 목적으로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농사가 망쳐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원인을 찾아갑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성읍의 틀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토질도 좋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여리고는 대단히 아름답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무엇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를 성경은 밝힙니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물이 성에 들어가는데 이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강은 가뭄으로 인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금속의 물은 어떤 채소를 아니면 어떤 곡식이든 이 중금속 물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곡식과 채소는 중금속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유해한 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좋지 못합니다. 섬에 들어가는 내 육체의 흙덩이 같은 내 육체의 물이 섬에 들어갈 때에 이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비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사상, 인본주의,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전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너희 마음에 예수가 계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가 안 계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생각과 또 내 세상적인 지식, 내 세상적인 방법, 내 세상적인 경험 이런 것들만 잔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와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만 잔뜩 끌어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주님은 사람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무리로 걸어가신 분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곧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소한 일만 가지고도 마음의 근심이 잔뜩 쌓여버립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가득 차있는 나는 무엇을 해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립니다. 중간에 전부 모든 것이 내려앉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반드시 중간에서 어떤 열매든 떨어지는 일이 없이 주여 내 가정에 많은 축복의 열매, 내 영적인 구원의 열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특별히 세상에서 직장과 사업장에 많은 열매가 거두시는 이런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 2장 20절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4절은 그릇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입니다. 누구의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그릇되는 내 몸속에 온갖 세상 잡동사니가 가득하게 쓰레기처럼 늘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해도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물이 좋지 못한 것이 계속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늘 부정적이요 늘 긍정적인 생각은 어디로 쳐다봐도 쳐다보기가 힘들 만큼 이 사람 마음은 썩어 있습니다. 물이 좋지 못합니다. 물이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얻을 것이 없고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라. 다 비우라는 얘기입니다. 다 비워내고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소금을 담아라. 소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더니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것을 가지고 물권원으로 가서 물권원에다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물을 고쳐서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을지니라. 여기 죽음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망도 없을 것이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새 그릇 준비하고 만약 오늘 말씀하는 이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소금을 내 마음속에 심령의 그릇에 담으면 반드시 이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물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도 없을 것이고 사망도 없으며 그리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성경 요한 3서 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적인 축복도 받고 육적인 축복도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오늘 이 사건 앞에서 토산이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내 삶 속에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다 직장의 열매, 사업장의 열매, 자녀를 위한 열매, 그리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가 한 가지 중간에 떨어지는 일 없이 모든 것을 수확할 것을, 추수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새 그릇을 준비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새 그릇으로 만들어 했는데 과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것을 가리켜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옛생활에 잡혀있던 세상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세상 욕심에 잔뜩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욕심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이것은 곧 욕심을 가져옵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 욕심입니다.
세상 자랑, 이것도 욕심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것은 전부 썩어져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부패해지는 것이고 이 땅 떠날 때는 명예고 권세고 돈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두고 빈손으로 갈 때는 나중에 내 육체는 썩어져 버리는, 영혼은 이 땅에서 떠나지만 육체는 썩어지는 이 구습을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구습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 심령 그릇에 이 소금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세상을 다시는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우리는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금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소금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소금은 여러 가지 성분이 이 소금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성분을 소개한다면 이 소금 속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 속에는 염화 나트륨이 90%가 염화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속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성분이 소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사람의 인체는 정상적인 그 염도는 0.66%가 우리 몸속에 소금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 가운데 어느 기관이든 어느 지체든 어느 장기든 전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인체 속에 모든 장기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장기든 암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장기에는 암이 생기질 않습니다. 염증이 생기질 않습니다. 바로 그 장기가 심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심장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장염이라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장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고 암이 발생하지 않는 우리 신체 가운데 유일한 장기입니다. 사람 인체 가운데 가장 소금 염도가 가장 높은 곳이 심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금 염도가 강한 곳에는 암이 생기질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염도가 강한 이 물에는 혹한의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소금은 어떠한 또 역할을 할까요? 때때로 우리 몸속에 소금 염도가 일정 기준의 함량치에서 미달될 때 몸속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몸속에 염도가 낮아질 때, 기준치에서 미달될 때 몸속에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탈진하게 됩니다. 이때는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링거를 주입을 하는데, 주사기를 가지고 주입할 때에 식염수를 주입합니다. 이 식염수가 바로 소금물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참하는 그 소지물 가운데 반드시 소금을 지참합니다. 일사병이나 아니면 태양열이 강하게 내려쬐을 때, 갈증이 심할 때 소금물을 먹습니다. 그래 갈증이 해소되고 탈수 증세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기 가운데 특별히 몸속에 여러 가지 내장들이 있습니다. 이 내장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부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소금 염도가 몸속에 체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패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약 240여 개국의 섬나라까지 나라가 있는데, 그들은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식생활이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인종 관계없이, 언어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한 가지 공통점은, 인류가 시작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이든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 소금의 유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바닷물은 2.8%의 소금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가 전 세계에서 쏟아내는 수많은 오물 덩어리를
바다가 다 받아들이면서도 썩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자연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첫째는 소금 염도가 바닷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풍이 몰아칠 때에 가장 바다 밑바닥에 있는 인물들을 전부 다 끌어올려서 뒤집어 놓습니다. 파도가 계속해서 치기 때문에 이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군대 병사들에게 봉급을 줄 때 화폐 대신에 소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대신해서 소금을 주었습니다. 이때 파생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샐러리라고 말합니다. 이 샐러리라는 말은 병사들에게 소금으로 봉급을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샐러리라는 이 본래 어원은 라틴어의 살리리움, 이 단어에서 샐러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을 가리켜서 샐러리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소금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최초로 소금 염전을 만들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생선에 소금을 절여서 판매했던 최초의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생선에 소금을 절여서 해외에 수출했던 최초의 민족들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의 고대 시대 때는 화폐 대신에 소금을 가지고 화폐 대신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 때도 돈 대신에 소금을 가지고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 소금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AD 1378년에서 AD 1380년 사이에 제노바와 베네치아에서 소금을 서로 뺏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 소금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소금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고구려 초기 때에 마천 왕조 실록에 보면 이때 왕이 잠시 권력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을 할 때에 소금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신을 쫓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집 문 밖에서 소금을 뿌립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유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이 소금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향을 칠 때 소금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은 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향을, 소금을 치라는 말씀입니다. 왜 소금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향을 피울 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드리는 기도라도 하나님 받으신다면 바로 그것은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고, 이 소금을 가리켜 소재물에 드리는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소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예물에 소금으로 드릴지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도 소금을 쳐야 되고, 모든 소재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할 때도, 그 무엇을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소금을 반드시 같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금이 없는 것은 받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소금을 가리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소금. 언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언약, 언약의 소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군데 더 소개한다면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신약 성경을 말씀드리면서 이 소금에 대한 비밀이 벗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피를 왜 언약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 피를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소금과 오늘 예수님과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피를 가리켜 예수님 피를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 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고 티가 없는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본래 죄를 모르신 분인데 죄성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곧 그것은 뭘 말합니까? 희생의 피입니다. 속죄의 피입니다.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물이 좋지 못한데 이 물이 계속해서 세상 것들이 자꾸 섬에 들어오니까 소금을 그 좋지 못한 물 속에 던질 때에 이 물이 바꿔져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니?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곧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능력인데 너 마음속에는 그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잔뜩 섬에 들어 있습니다. 좋지 못한 물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내 속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금처럼 녹으신 분입니다. 처절하게 부서지시고 찢어지시고 터져버리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분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안 계세요. 대신 내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정욕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꼬여 있습니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돌덩이같이 딱딱한 마음만 가득 가지고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은혜를 전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종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중간에 다 실패해버립니다.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맡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을 물 근원을 찾아서 소금을 던졌다는 것은 오늘 이 원인이 어디서 있었을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속에 소금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언약의 피가 되시는 이 소금을 말하는 언약,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그곳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요, 생명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요, 내게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돈은 버셨나요? 출세하셨습니까? 그러나 당신 마음속에 예수가 안 계신다면 당신은 천국의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언약의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시인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의 실패 앞에 나는 수많은 하나님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이, 지금까지는 나 혼자서 무엇을 한다고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실패한 자리에서 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여 내가 가는 이 길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 속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항상 이제는 실패는 이제는 다 과거에 묻어버리고 앞으로 오직 성공의 대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